제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이사장님은 김영률 이사장님이시고요. 저 오른쪽에는 우리 이명기 재정 부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참석하는 기자분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31대가 출범해서 지금 많은 시간이 전과되지는 않았는데 또 제일 이슈가 건축위원인데 건축위원회에서 이번에 갑작스레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동포사이나 우리 언론사 모든 관계자분들한테 심혈을 끼쳐서 한해 회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화합과 소통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처음에 1월 달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 과정에서 한 열흘 동안은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에 불편한 점은 저 역시 마찬가지고 당사자이신 김백규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셨고 모든 동포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비포드권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공약도 했었고 한인회관을 제 임기 내에는 꼭 실현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포드권에 대해서 자 궁금한 점이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사실 1월 21일 날 우리가 거기를 제 임의대로 서베이하고 타일을 서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서치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이 있는데 그걸 말씀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 1월 20일 만날 적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진행되는 사항은 아까 제가 일면을 나눠줬지만 여기에 특별규구 34조 한인회칙 41조에 보면은 거기에 다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길래 앞으로는 여기에 든 사항을 따라가야겠다 라는 말씀을 건축위원회 21일 날 만날 적에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1일 날 만나고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앞에 목주 건물을 리페어한 다음에 다음 세컨 자금에 견적도 받아가지고 다시 내가 건축위원회 보고를 했지 그쪽으로 이사 간다는 말은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이었었고 그리고 28날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전 31대가 출범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이건태 옆에 행정차장이 계시지만은 너무나 일이 폭주가 되어가지고 행정부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28년 전에 내가 패밀리센터 소장님, 이우차 소장님 얘기를 합니다. 일이가 너무나 많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보수를 좀 부담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거기서 약간의 돈이 한 부담을 약속을 했고 건축위원장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28일 날 네 건을 가지고 미팅이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에 첫 번째는 한인 이건태 행정사무처장님 본금을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우리가 이사인 때 말씀하신 대로 비포드 건물 텍스하고 인슈런스가 있는데 그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조금 지급했으면 좋겠다 라는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매입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테일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네 번째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을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네 가지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문제가 된 게 본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김백규 의장님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제 서로가 얘기가 잘 돼서 마무리가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포드 건물을 어디까지 손을 댈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질의응답 시간으로 돌아가는 해겠습니다. 비포드 건물은 우리가 건축부장 이한희 씨라고 우리가 이따가 먼저 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맥하원을 들어가니까 거기 목주 건물을 일단 다 철거를 해야 된다. 라는 규맥하원의 폴리시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퍼밋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건축위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 빼는 에스템을 빼라. 해가지고 에스템이 그때까지 나오지도 않았고 어제 우리가 자문위원 미팅 때 이한희 씨가 와가지고 24,000불이라는 에스템을 견적을 빼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두 군데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두 군데 더 에스템을 뺄 겁니다. 빼가지고 그것은 건축위원 군백기 의원님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복을 하면 이게 좋냐 나쁘냐 해서 복까지는 일단은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이사 가는 문제로서는 아, 현재로서는 제가 보니까 두 군데를 하는 것보다 이쪽에 새로운 노크로스 건물을 어제 건 능력이 잡혀가지고 그쪽으로 건 올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90일 내로 앞으로 남은 게 30일 그리고 90일 기간에 크루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혀야 됐으니까 한쪽으로 방향을 잡고 저쪽은 리모델링을 해서 펜스를 치던지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세일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비포드 건은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더불어 전 김백규 회장님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면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럼 제가 이해가 안 가네. 목적 건물은 그럼 수리하기로 하신 거고. 아, 그럼 철거라는 겁니다. 철거만 하고 그냥 세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이지에서 그 있는 상태로 펜스를 치고 있는 세일하기로 결정을 안 고치고 전혀. 예, 전혀 안 고치고. 그 부분은 지금 그 지나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지금 아틀란타 우리 부한인회관이 그 기넷 카운티에서도 철거를 하라고 하고 있어서 화재난 부분만 데몰레이션을 하고 예, 거기까지 공사를 끝내겠다. 그래서 먼저 잠깐 말이 이상하게 나가는 게 뭐냐면은 거기가 지금 현재 옛날 한의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0 스퀘어피트였어요. 근데 빈이 그 절반까지만 1000 스퀘어피트가 안 돼가지고 1000 스퀘어피트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웨라우스가 팔려면은 오피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들어가려 한 거지 우리 전체 한인이가 지금 4000 스퀘어피트인데 이국자 소장님 필요 이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거기는 제 생각에서는 저쪽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거기서 렌트가 나오면 저쪽에 공사할 것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익 창출을 해서 그리 들어가야 되겠다. 그 목적과 두 번째는 건물을 약간의 수리를 해놓으면 팔기도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지 우리 자체가 다 갈 수 있는 스페이스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노크로스 건물에 올인하신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어떤 계획이 나왔나요? 그래서 지금 어제 있는 거기에 대해서 지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얘기가 실질적으로 문제점 나온 게 28일 날 미팅한 내용이 건축위원회에서 이게 나옵니다. 나오면은 여기에 보면은 서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비포드 건물이 45만 불 치고 그리고 다 약정 금액 지상 잔가 다 봐도 한 20만 불이 모자라서 뒷장에는 넘어가면은 65만 불이라는 자체가 모자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장이 너무나 서두른다 라는 말씀을 듣고 위원장을 설립을 했으면은 거기에서 다 맡겨서 해도 됐을 텐데 잘 할 건데 왜 회장이 먼저 저기를 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장으로서 궁금도 하고 걱정도 해서 한 말이지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앞으로 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거기 있는 분들 중에 모든 분이 일단은 건립위원회가 위원장을 내가 다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 내부에서 무슨 방법을 다해서도 크루즈 할 때까지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노스크로스 건물 서베이하는 건 어떻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때 잔이 그때가 동석을 합니다. 그때 같이 왔어요. 근데 원래 타일을 보면은 40일 안에 타일을 설치하고 서베이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잔이 하는 말이 그때 거기 와서 어제 와서 얘기가 40일 안에 안 하면은 우리가 그 돈을 다 4만 5천 불을 리턴 주겠다라는 말을 어제 거기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타일을 하고 서베이 설치 안 해도 돈을 주겠다는 것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60일 내로 다시 5만 5천을 걸고 10만 불을 건 상태에서 돈이 리폰이 안 된 상태에서 90일 내에 크루징 한다는 걸 약속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90일간 보시는 거예요? 90 아니 지금 현재 원래 1월 23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그러면 60일이니까 2월 23일 3월 23일 등대이거든요. 3월 23일까지 다시 60이 되니까 그때 5만 5천 불을 더 걸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90일 안에 크루징 시간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 2월 23일까지 뭐 하신다고? 그 인스펙스 기간이. 정확하게는 3월 24일이고요. 네. 인스펙스 기간입니다. 그때가. 그때 다시 5만 5천 불 내셔야겠네요. 그렇죠. 다시 내야죠. 해석 기용 다시 내야죠. 예, 그 진행하려면 네. 진행을 하게 되면. 네. 네, 김백규 회장님 그 필수 사표 발료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1월 28일 날 하고 29일 날 사광에서 급하게 막 돌아갔는데 그날 제가 여기서는 미팅을 하고 나서 김백규 님 전화를 하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사퇴 서류를 갖다 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게 내려갔다 다시 와서 이거 픽업을 했는데 어느 사람은 뜯어보고 이거 조개한 거 아니냐 별 말씀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뜯지도 않았고 있는 그새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저보다도 여기 언론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내 방은 더 아시니까 제가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에 가도 절대적으로 크루징만 된다 하면은 저는 더 바랄 게 없고 사실적으로 한마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우리가 비포드에 가서 100만 불짜리 건물이 있는 것보다 어떤 로케이션이 어디든 간에 페이오프가 되면은 250만원짜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후에 32대나 33대가 로케이션이 안 좋아서 다른 데 이사를 가더라도 그 말은 자산이 있으니까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돈이 안 된다 판단을 해서 논의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은 31대 내 끝날 때까지 좀 페이오프 돼서 하는 방향은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도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퇴서에 대해서는 어제 얘기한 게 뜯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언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내가 오늘 내가 발령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모자랄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권리비에 대해서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 예, 예. 거기서 전 사실적으로 그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됐는데 어느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회장이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더해서 그 이상한 말을 또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여튼 만약에 제가 그런 걸 좀 더 파악을 하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사실 좀 뭐 뻔히 다 아시겠지만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뭐 생각이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뭐 조금만 우리 계신 분들께서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우리가 같이서 가야 할 일이고 큰 일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100% 주신다면은 그게 봉합이 돼야지 흩어지면 안 되지 않겠나. 이번 기회에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더 큰 길을 가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좀 스탑이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이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언론사 관계자분들한테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 제가 회장의 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뭐야 임명장 다 주셨어요? 임명장 문제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지금 아직 준비가 좀 늦었으니까 그러나 내일이라도 드리려 했는데 한 며칠 시간을 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 패밀리 센터 소장님하고 그 사이도 주셔서 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달 사이에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네? 발리는 경우입니다. 아니 안 좋습니다. 아직도 안 주셨어요. 아직도 안 주셨어요. 두 번째 왔을 때 임명장 안 주셨어요. 그럴 때 감고하고 안 주셨구나 아직까지.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요. 안 줬습니다. 사표 반려로 나오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 말씀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요대로 갖다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잘 말씀 잘 됐는데 누가 보름 전에는 제가 분명히 들렸는데 보시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이러니까 또 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 그래 이분들이 꽤 이 동네에서 유지신데 그 두 분들이 말이야 두 달 사이에 그냥 뭐 얘들 10살짜리 싸우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글쎄 말이야 그게 좀 아쉬웠는데 신문 만드는 저는 더 당황스러워. 왜냐면 이제 영양 안볼 사료로 만들어놨는데 또 가서 만들
본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권리위원회 일은 권리위원회가 주주님을 알아서 하는 걸로. 근데 그 제가 거기 해측을 좋지 않습니까? 특별규에 34조가 있고 41조면 권리위원회 하는 내용이 그래서 내가 우리 배포를 한 겁니다. 그런 거 조직의 기구나 모든 것도 거기 해놓고 나하고 하느냐는 사인을 같이 토론을 해야 될 거고 모든 것도 이 사이에 통과가 돼야 설립이 되고 나가는 거니까 조직에 대해서는 기금 모금 조직은 권리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그럼 나는 권리위원장만 내가 선임을 해놓으면 나머지 디테일 문제는 자체적으로 선임회장과 협의 예. 조정 정도만 예 그렇게 하고 근데 이 사이에 사단들을 강조하시는 건 그동안에 문제됐던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권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장님이 계속 관여하니까 김백기 회장이 폭발했구만. 그래도 여기까지 가는 거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확대 해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권리위원회를 다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것은 김백규 회장이 원했습니다. 원해서가지고 저는 어떻게 모르고 제가 김백규 위원장님만 선임을 하시면은 나머지 의원님들은 같이 갈 건데 거기서 말씀드린 얘기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김백규 의원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개개인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모이셨으면 지금 3월 2월이니까 3월달 모임은 저희한테 오픈하세요. 예, 그것은 내가 얘기를 또 적어서 김백규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니, 아직은 우리가 내용을 통보해 주면 될 거니까 통보해 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게끔 하겠습니다. 그건 지미 카트로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는 권리위원회에서 뭐든 다 책임을 지긴다고는 말씀하신 거예요? 글쎄 책임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모든 것은 모은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회장은 위원장님하고 서로가 동조하고 모금할 때 협조를 해주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이제 언론에 보고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모금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구체적인 모금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 구체적인 모금 지난번에 우리가 2월 3일날 미팅의 내용에서 보면은 쉽게 말하면 약정 금액이 있고 동포제는 지원금이 있고 지상사 후원금이 있고 은행에 제1은행 메트로 노아은행 주류사의 후원금 이런 게 내용이 여기 구체적인 내용 이 내용입니다. 나머지 지금 부족분은 지금 다 모금으로 충당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직 정해진 거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나머지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뭐 다른 뭐 론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권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에 대해서 물론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회장님이 협의하고 하는 그런 식인다든가? 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세부적인 지금 아직 정해진 바 없고 네. 지금 노크로스 건물로 가겠다. 네네. 거기서 네. 그쪽으로 우리가 돈을 걸었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찾고 비포도 건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 근데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에이전트가 누구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좌한이라고 있습니다. 좌한 내가 미국을 좌한이라고 사실적 우리 이국자 우리 회비자 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에이전시 하신 분은 주식 그 에이전시 브로커가 있더라고 좌한이라고. 예. 네, 그분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네, 주식 이국이. 주식이요.